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라마르 조코 리네아 미니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홈카페 가정용 머신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2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지르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뭔가 불안해서 라마르 조코 한국 지사로 전화 문의 후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640만 원에 부가세 64만 원으로 총 704만 원이 들었습니다. 리네아 미니는 직수 연결로 업소용 머신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제가 전화 문의 드렸을 당시 직수 키트는 품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햇빛에 따라서 촬영 장소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 직수 연결은 하지 않고 물통으로 가정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신 사면 같이 오는 부품 같은 것들인데 보통 거의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팀 피처랑 바스켓 3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바스켓이 사이즈가 여러 개인 거는 좋네요.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요거는 기본 템퍼고 라마르 조코 로고가 박혀있지만 비싸네요. 왼쪽을 돌리면은 뜨뜻한 물이 나와요. 위에는 전원 표시등인데 아마 전원을 연결하고 물이 데워지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밑에 물방울 표시는 이제 물통을 사용하는 머신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저 파란색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러면 안에 그냥 물을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우측에는 스팀 레버인데요. 가정용보다는 확실히 높이감도 편하고 각도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기본 스팀 완드는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구멍으로 교체를 했고요. 라마르 조코용이 따로 판매되지 않아서 중고로 온 평화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 스팀은 7초 만에 완성되는 거친 스팀이었는데 구멍이 작으니까 확실히 폼이 부드러워졌습니다. 1.5에서 2 사이가 되면 스팀 준비가 된 건데 보통 예열이 다 되면 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머신은 추출할 때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라마르 조코는 12바에서 고압으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추출 시 9바 정도로 내려서 추출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걸까요? 저는 예마추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라인더는 마음 같아서는 말코닉을 구매하고 싶지만 일단 요 제품도 가정용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세테 270 그라인더입니다. 요거는 에스프레소용 펠리시타 저울이고요. 요거는 카페 귀촌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템퍼입니다.